야, 이쁘다. 오. 저쪽으로 좀 봐. 예쁘지? 오,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해내, 골, 들어와.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. 넷, 둘, 셋. 자, 문수.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. 넷, 둘, 셋. 오케이. 언니가 진짜 사진을 잘, 잘 찍어, 언니가. 아니, 빨리빨리 찍지. 잠깐만. 고개 딱 있어, 딱 있어. 하나, 둘, 셋. 어머, 언니가 그때 찍어줘서 너무 좋아. 그럴 거야. 그거밖에 안 남아요, 언니, 나중에. 잠깐! 나도 하나 찍자. 잠깐! 하나, 둘, 셋. 여기가 개인 분이 하신 거죠? 어, 개인. 얘기만 들었어요. 야, 이거 총 몇 평이나 돼요? 지금 4만 3천 평이에요. 그럼 여기 그분이 한 분이 다 가꾸신 섬이죠? 보통 이제 아열대 식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. 네. 기후는 제주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저희들 이제 외도의 특이한 점은 네. 사철이 다 똑같습니다. 사철나무로 다. 낙엽성이 없어요. 오, 그래요? 사철이 다 똑같지. 나무에 대해서 특별한 조회가 깊으신 분이었겠죠? 네, 앞에 보이는 게 요 가이츠카 향나무인데요. 컨셉이 파도입니다, 파도. 파도 모양을. 이게 파도라 이거죠, 파도. 이렇게. 근데 정말 손이 많이 갔네요. 저 끝에를 다 뾰족뾰족하게 파도야 이렇게 물결이래. 이 나무가 많은데 남해는 그렇고 여기는 무슨 네. 나무예요? 여기 저 후박나무입니다. 후박나무. 아 이게 후박나무예요? 아, 후박나무예요. 말만 들었어. 후박나무. 호박나무가 사실 호박나무 껍질을 가지고 엿을 만들었는데요. 아 그래도... 엿을 만들어요? 네네. 울릉도요? 울릉도요. 호박이요. 이제 알았네. 근데 이 가지가 정말 예술이네요. 진짜 아름답네. 야, 이거 아름다워. 완전 정글 같다. 아, 그래서 아름답다. 이 후박나무 아래, 후박나무 아래라는 말이 있구나. 진짜 후박나무 아래 아름답네요. 너무 이쁘다. 내가 어렸을 때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저기 저 면 원피스 막 그런 거 헐렁한 거 막 하나만 입고 이런 나무 위로 막 돌아다니는 거 영화야, 영화. 근데 그 오드리 헵번 어렸을 때 청순할 때 막 이렇게 이런 새소리랑 이런 정글에 있는 그 장면이 너랑 같이 있으면 나랑 같이 딱 생각이 더 나네. 그날 우리 기자회견 하던 날도 계속 뜨더라고. 한국의 오드리 헵번, 한국의 오드리 헵번. 네가 말을 갖다 18번 했나. 내가 왜 자꾸 한 말을 또 하지? 연면생은 한국이 뭐예요, 그럼? 저요? 한국에? 뭐 굳이 외국 배우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. 그치?